네, 오늘 먼저 긴급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앞으로 증시 향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딱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당초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아무래도 좀 실망하는 것 같은데요. 저 PBR주 오늘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그램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먼저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한국 증시의 오래된 저평가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후약한 달간 시작을 이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참고했던 일본의 증시 부양책은 자구책 마련이 미진한 기업에 최대 상장 폐지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일명 채찍 정책을 펼쳤는데요. 우리 시장은 정책을 잘 따라와주면 혜택을 주는 당근 정책으로 흐름을 잡았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내용, 이 당근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1차 세부안은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장 기업에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 후 이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요. 또 투자자에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ETF 등을 개발해서 보다 쉽게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시장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영하도록 했고요. 또 투자 지표를 비교 공포하기로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사 지원 방안부터 확인을 함께 해보시죠. 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상장사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과 내용, 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어서 6월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들은 이를 참고해 하반기부터 자율 공시에 나서게 되는데, 금융위는 공시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고, 준비된 기업부터 차례대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매년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이 이번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또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입니다. 우선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안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PBR이나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또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또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12월에 출시가 되고 또 상장까지 돼서 일반 투자자들도 기업같이 우수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같이 재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또 분기별로 각 기업의 주요 투자 지표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비교 공표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거론한 후 시장에서 불을 뿜었던 섹터는 보험과 증권, 은행 등의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와 유틸리티 업종이었는데요. 한국거래소의 각 섹터별 KRX 지수 상승세를 보면 지난 한 달간 관련 업종의 주가가 20%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던 걸알수 있습니다. 이미 참여자들의 눈높이가 이렇게나 높아졌던 시장, 오늘의 관련주들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PBR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보험과 자동차, 증권과 은행, 유틸리티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HMM과 LG전자, 대우건설이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B금융지주, 세아홀딩스, SK D&D가 오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영품과 OCI홀딩스, 넥스틸들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자세한 저 PBR주 흐름은 한국경제TV 방송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28일과 29일에는 자동차 그리고 은행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예정돼 있어서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28일에는 하나금융지주, 29일에는 현대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또 카카오와 CJ제일제당 등이 배당 기준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세부 계획 듣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앞으로 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만한 정책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또는 금융시장 선진화 또는 자본시장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내놓기도 했었지만은 이렇게 좀 종합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첫 발을 뛴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방향성 자체가 긍정적인데 우리 한국인의 성향이 좀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 뭔가 좀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제 첫 발을 띄었으니까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발을 띌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좀 걸리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되게 종합세트, 선물세트처럼 한 번에 딱 던져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딱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시장이 엄청 너희 선진화됐구나 이렇게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아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열린 지 3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동안에 좀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단 한 번에 이게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쉽지 않은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얹혀놨어요. 소세 얹어놨는데 이제 옆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서는 숭늉부터 지금 기대를 했는데 너무 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재부가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해서 기대가 컸는데 이번엔 좀 빠졌어요.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5월 세미나 6월 최종안 여기서 세제 혜택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거래소에서도 지금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후속 기사나 이제 보도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앞으로 좀 더 그 정책을 좀 더 가다듬어서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익을 그러니까 배당 소득을 만약에 배당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얼마만큼 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방금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근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당근들이 담길 거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텍스 베네핏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담기느냐가 앞으로 좀 더 구체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관련 ETF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금융주와 배당주 중심으로 구성된 ETF 한 달 새 29%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ETF를 통한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앞으로 이 배당 성장주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분명히 이제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좀 베네핏이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에 금융 보험주가 들어가 있는 ETF가 꽤 높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지수 추종형의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 퍼포먼스가 꽤 우수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밸류업 특화되어 있는 ETF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그 수급 즉 그 ETF로의 자금 유입이 얼마만큼 유입되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뭐 일명 뭐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예. 하죠. 그 서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20개 종목 중에 뭐 여러 ETF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랭크되어 있는 것 중에 찰스 슈왑에서 나온 배당 ETF가 있습니다. 예. 이 배당 ETF의 순 자산, 그러니까 운용 규모가 530억 달러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되면 6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파워와 그 파워를 갖게 할 수 있는 수급이 뒷받침되어 주느냐가 전 꽤 중요한 이슈일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네. 이게 항상 이 문제의 맞습니다. 원인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선진화되고 투명화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좋은 시장이 되느냐 관건이죠. 근데 결국 그 핵심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발표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여지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과 좀 연관이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그에 따라서 이 수급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기업의 영위적인 이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제1의 중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수급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선 조건들이 잘 맞춰진다라고 하면,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급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외부 효과가 또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효과와 같은.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초 이후에 대략 한 12조 원 정도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이 한 달이 뭐냐면 지난 1월 24일에 금융위 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그리고 주요 증권사 은행 CEO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 했던 자리에서 예. 밸류 프로그램이 최초로 언급됐던 시점입니다. 딱 한 달 됐네요. 그 이후부터 예. 외국인 수급을 보면 9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전체 연간 누적 규모, 순매수 규모의 한 80%가 최근 한 달간 유입이 됐다. 그러면 어떤 업종들로 들어왔느냐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저 PBR 또 결국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상사 자본재, 은행, 보험과 같은 섹터가 순매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결론적으로는 이 정책에 꽤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뭐 또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요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제1의 경쟁력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담보가 될 때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뭐 주가도 반응을 할 수 있고 배당도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일본, 우리 벤치마킹 대상이 됐는데 지난주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일본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고 또 어떤 종목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까? 자, 일단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글로벌 주요 증시들에서 보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연간 기준으로 보면 25%나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대략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이제 1989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 밸류 프로그램과 그 연장선상에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도 보면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우량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발표를 했고, 실제 올해 이번에 저희가 정부가 발표한 이런 프로그램도 일단은 벤치마크를 일본 그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일단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 또는 업종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요타 자동차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도 2023년과 그리고 현재까지 시총 증가율을 놓고 보면 90% 넘게 시총이 증가했죠. 예. 그리고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도 보면은 시총이 6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국전력과 같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가
180%나 넘게 시총이 증가했죠. 그 밑에 보면 뭐 미쓰비시 상사라든지,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도 보면 이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가 크게 받을 만한 업종, 뭐 자동차라든지 상사 자본제 이런 쪽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과 시가총액 증가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자동차나 한전, 뭐 금융주들이 오른 네. 거와 딱 아주 대비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저 PBR주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뭐 그냥 저 PBR주라고 흔히 하는 얘기지 실상은 ROE가 높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아야 되는데 이 ROE가 왜 중요하고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란 것을 또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선별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밸류업인데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기업 가치를 높게 해주는 거냐?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게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거냐라고 본다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상장사들, 즉 주식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인은 기본적으로는 주주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예. 있죠. 이제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ROE라고 하는 지표가 꽤 중요한데 오늘 그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주요국들의 상장기업 10년 최근 10년간의 평균 ROE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이 ROE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 즉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죠.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했느냐에 대한 이제 지표인 거고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익성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국 평균이라든지 선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모든 지표가 다 낮네요, 저기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이면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더 좋은 거는 자발적으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서 돈을 잘 벌고 이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주들이 더 기업을 찾게끔 그러니까 그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을 더 보유하고 싶은 니즈가 커지는 거겠죠. 예.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게 좀 부진하다 보니 우리는 약간 옆에서 펌프질을 해주기 위한 뭐 산소호흡기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정책들을 통해서 좀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뭐 저 PBR주 아주 이번 달 들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밸류 프로그램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배당을 얼마나 잘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배당 기준일이 또 28일, 29일 이달 이번 주말에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미 매물이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당분간은 이 좀 약간 좀 뭐 좀 안 좋은 기류라 그럴까요? 좀 실망한 네. 기류 이런 것들이 이어질까요? 이제 그동안에는 좀 약간 정책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봤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 자동차 금융주들의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이제 개별 기업 이슈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 지난 한 달 전에 좀 되돌아보면 당시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가 역대 사상 최고의 실적도 내기도 했었지만 시장이 좀 예상치 못했던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그렇죠. 같이 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같이 정책도 네, 맞물리면서 시장이 꽤 환호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였고 꽤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국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단계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달 전에는 상당히 쌌던 가격이 지금은 뭐 적게는 20, 30%, 많게는 50%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손이 나갈 수가 없죠. 네, 이제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분산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분산과 그리고 시간을 좀 나눔으로써 네, 그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좀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좀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산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일본 증시, 미국의 M7처럼 뭐 사무라이 네. 7이라는 게 있는데 네.
자, 이 AI로의 기술 혁신이 전 세계 증시를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 반도체 중심에 뭐 타이거 세븐 이런 건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디지털 시대 또는 AI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무라이 세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가격이 약간 언더퍼포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ETF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면 뭐 일본의 반도체 ETF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40% 가까이 넘게 상승하는 예. 모습을 보였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큰 규모의 반도체 ETF도 85% 넘게 상승을 했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68%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또는 가격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뭐 결국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같이 간다라고 본다면 뭐 물론 이 가격을 그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예. 약간의 키 맞추기는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외국인들이 국내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의 월간 수급상에서도 외국인들이 자동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 섹터가 예. 바로 반도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약간 엮여되어 있는 이 회색선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인데 외국인들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26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같이 비교해서 봐야 할 선이 뭐냐면 중간에 거의 뭐 뜨뜨미지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바로 파란색 선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국내 증시 전체에 대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한 4천억 정도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의 대부분이 반도체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도체 내에서도 AI와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좀 희비가 네. 엇갈리고 있는데 네. 당분간 이런 옥석가리기 계속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 증시의 핫한 테마는 AI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제가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뭐 소비자로서 또는 이 산업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요인은 뭐냐면 즉 그동안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칩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라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온디바이스 AI라고 예. 하는 이런 결국에 이제 그거는 이제 특정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용적이고 이 산업 자체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집중화된 고성능 컴퓨터 칩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칩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국내 메모리 산업이 좀 더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쉼 없이 달려왔는데 네. 뭐 기술주 중심으로 버블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 미국 GDP 성장률 같은 지표들이 있는데 잠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에는 물가인 것 같습니다. 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그리고 연준의 기대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얼마만큼의 조정 과정을 거치느냐가 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2월 달 한 달을 좀 되돌아보면 1월 CPI가 쇼크로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고 예. 또 하나는 그동안 시장은 대략 올해 연준이 한 150BP 정도 그러니까 6번에서 많게는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작년 11월부터 적어도 올해 이번 달 초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1월 달 이제 FOMC 이후 그리고 1월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물가 데이터를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현재 100BP까지 줄어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현재 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결국에는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서비스 물가가 얼마만큼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려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결국에는 상당히 좀 경직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쉽게 연준이 금리나 기조로 돌아서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시장에서 다시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향방이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도 좀 같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월도 어느새 막바지고 다음 주면 네. 이제 3월장입니다. 3월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해 저희가 3월 한 달을 1년을 좀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 은행 위기가 좀 발생을 하면서 연준이 그렇죠. 좀 긴급 자금 지원을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긴급 자금 지원을 했던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이슈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내용들인데 그게 지금은 좀 표면 아래로 좀 묵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월 말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라고 하는 곳에서 예상 외에 실적 악화라든지 또는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면서 그때 잠깐 그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게 좀 이번에 실적 시즌도 하면서 약간 또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3월 달에는 좀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체크해서 3월 달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3월 달에는 좀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